아, 네. 전국제영화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방금 보신 영화 고속도로 가족의 김슬기 배우를 오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건데,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강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시기 힘든 게스트니까요. 오늘 자리 동안 영화에 대한 감상이나 배우에 대한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고속도로 가족 이상문 감독님께서 질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섯 분께 포스터를 드리고 싶다고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본인이 다섯 명 안에 들어간다 그냥 기억해 주셨다가 나가실 때 담당자에게 포스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인공인 김슬기 배우를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김슬기 배우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가족에서 지승 역할 맡은 김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제영화제는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게 잘 즐기고 계신가요? 열심히 즐기려고 첫날부터 와서 개막식도 보고 아, 하루에 한편 이상 영화도 보도록 노력하고 아직 지치진 않으셨죠? 아직은 안 지쳤습니다. 네. 네. 오늘 일하고 나면 지치고 영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 저는 배우로서 저도 그 작품을 할때 뭔가 여러 가지 설레는 지점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의 그 설레임이 굉장히 큰것 같은데, 영화 고속도로 가족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첫 인상이 어떠셨나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아, 예. 전체적인 느낌이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했고, 막상 완성된 결과물을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영화구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되게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지숙이는 대본상의 대사가 거의 없었는데, 작품 전체가 주는 힘이 좋아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감독님은 왜 김슬기 배우를 지숙으로 선택을 했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들은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고속도로 가족 감독님께서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직접 들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좋습니다. 어디 계시죠? 감독님 인사. 아, 마이크 혹시 혹시 마이크가 갈수 있으면은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캐스팅하신 이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가족 감독 이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가 되게 마음 씀씀이가 큰 영화인데 되게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좀 죄송스럽고 또 감사하고 되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지숙을 캐스팅한 이유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예,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김슬기 배우를 예전부터 과거에서부터 계속 쭉 봤을 때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런 역할도, 진중한 역할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밝은 면을 많이 대중들한테 보여드렸었는데, 저를 보실 때 이제 좀그 이면을 봤다. 그래서 그런 면을 내가 한번 먼저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계셨다고 해요. 많은 감독님들이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밝혀지지 않은 모습들을 좀 맞아요, 꺼내고 보고 맞아요.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예. 제가 아는, 뭐, 제가 김슬기 배우를 많이 한다고는 할수 없지만,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밖에서 이제 작품들에서 보여진 그런 밝은 에너지와는 또 다른 에너지도 충분히 매력적인 점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영화에서 많이 잘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탁월한 캐스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지숙이라는 캐릭터가 아까 말씀하신 말이 별로 없고 또 영화 안에서도 크게 적극적으로 뭔가 지숙이 표현하는 것도 많지 않고 이 인물에 대한 설명도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아요.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주인공인 이제 아이들 그리고 남편의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뭔가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 중후반부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감독님과 영화에는 설명되지 않지만 인물의 더 복잡한 전사라든지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리고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슬기 배우님이 쌓아온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취향이 많이 갈리는구나를 이번에 작업하면서 좀 느꼈었는데 네. 저는 실제로 처음 대본 제가 받은 대본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정보를 제한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제 취향은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제가 보여지기에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존재함에서 드러나는 설명을 제외하고는 내가 설명하기 위한 설명은 안 했으면 좋겠다가 제 취향이었고 예. 그래서 실제로 원래 대본에서는 뭐 이 가족이 고속도로에서 몇 년을 살았고 뭐 기우랑은 더 어떤 러브스토리 있는지 더 조금 더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조금 저랑 이런 합의를 조금 봐주셔가지고 조금 걷어낼 수 있는 건 걷어내고 그렇게 완성된 대본인데 저는 사실은 더 많이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지숙에 대한 정보를 네. 그거는 단순히 제 취향이고 근데 이 영화 보시고도 왜 이렇게 안 알려주냐 이러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숙이를 좀 공부할 때는 보육원 출신이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하고 그런 점들이 고속도로에서 생활할 때 좀 나오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고 학교폭력도 당하고 이렇게 나를 응원해주고 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도와주는 어른들이 없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소극적이고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방어 기제가 굉장히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보시면은 기우에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받은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기우의 사랑 방식을 받는 게 지숙이라면 가능했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영화 중후반부에 지숙의 그 어떤 쌓여있는 압축된 감정들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절절 설명하지 않지만 대사의 중간에 잠깐 나오죠. 보육원에서 자랐고 본인의 자식만큼은 자기가 경험한 그런 외로움을 겪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우에게 그런 오질고 뭐 좀 그렇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네. 근데 그때 했던 대사 중에서 네. 내 이름 부르지 마 네. 오빠 가 제발 가주세요. 네. 혹시 그게 뭐 애드립인가요? 대본인가요? 그 대사는 훌륭하신 우리 감독님께서 쓰신 대사입니다. 두 개 다 직접? 네, 두 개 다 대본에 있던 네. 대사였고 네네. 저도 굉장히 그 대사를 좋아해서 네네. 첫 미팅 때도 그 대사 하면서 울었었어요. 네, 네. 애드립처럼 보였다는 거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 했다는 맞아요. 뜻일까요? 맞아요. 이게 되게 좋은 대사는 적절해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말이어야지 좋지 안 그러면 그냥 글로서만 좋은 대사가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애드립인가 만약에 대본이었다면 정말 잘 소화를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네
이쯤에서 강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저희끼리 떠들 게 아니라. 네네. 제일 저기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 줄에 가운데 앉으신 분이 제일 처음부터 제가 들어주셨거든요. 영화 이런 따뜻한 영화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해오시던 역할이랑 그 실디 배우님의 기분 좋은 까랑까랑한 웃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영화였는데 이전의 역할 그런 밝은 역할들을 준비해 오시면서 거치셨던 과정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모습들과 이 영화를 준비해 오시면서 지숙이라는 역할을 준비해 오시면서 조금 어떤 다른 방식으로 혹시 준비해 오시고 도현장에서 머무르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은 좀 발산하는 연기를 많이 했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대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었고 조금 더 그냥 오롯이 존재하는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캐릭터로서 존재함으로써 그 공간을 채운다, 그냥 이 캐릭터로 산다 이런 느낌에 집중해서 연기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작품이고 내가 이런 연기를 좋아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너무 잊고 지냈다. 10년 동안 밝은 연기도 제가 물론 좋아하는데 또 이런 현장에서 내가 그냥 존재함으로써 느껴지는 배우로서의 어떤 행복감이 너무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현장이었어가지고 그런 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네. 앞에 계신 분이 빨리 손 드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영화 보면서 김슬기 배우님께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지숙이가 기우를 밀어내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오랫동안 사랑했던 자기 남편을 밀어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연기할 때 배우님의 그런 감정선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기우밖에 몰랐고 제가 그 아이일 때 받아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지숙은 그래서 엄마로서의 역할도 사실 남들과는 조금 다르고 모자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했다면 영선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 이 조금 변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배우고 제가 영선에게 받은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랑이 조금 변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장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가치관이 변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변하게 된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김에 실제는 그 엄마가 아닌데 영화 안에서 엄마를 연기해야 했잖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점과 또 아이들과의 케미랄까요? 아이들과 현장에서 연기하는 어떤 기억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이랑 연기를 함에 있어서는 연기를 한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다
연기의 8R은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그냥 그대로의 연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노력한 부분은 뭔가 따로 어떤 연기를 해야지 하는 부분보다도 아이들과 친해지고 아이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친해지는 데 시간을 많이 썼고, 한 두 달 전부터 저희가 만나서 계속 아이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아들 역할은 좀 어려서 그냥 놀아주기만 하면 저를 좋아해줬거든요. 근데 딸 역할을 맡은, 은희 역할 맡은 친구는 아들보다 조금 나이가 있어서 낯을 더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머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매일 만날 때마다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만날 때마다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조금씩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는 제일 뿌듯했던 기억은, 이렇게 촬영, 엄마랑 딸로서 촬영을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툭, 진짜 엄마 같다, 이렇게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끝났다. 내가 할 역할은 다 했다. 정말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정말 기뻤고, 이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은희가 직접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거기 그 편지에 같이 걷고 자고 먹을 수 있어서 기뻤다, 이렇게 적어줬더라고요. 와, 최고의 칭찬이네요. 너무너무 기뻤고, 아들은 아직 편지를, 글씨를 쓸 수가 없어서 어머님께서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기뻐서 그 편지를 이제 냉장고에다가 붙여놓고 한동안 지숙으로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저도 느꼈던 게,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처음으로 영화를 틀었잖아요. 그때 그 슬기 씨랑 저기 바닷가 쪽에 있었는데, 그 서희수 배우죠? 서희수 배우가 멀리서 달려와서 푹 안기는 거예요, 슬기 배우한테. 그래서 아, 이게 어떤 과정이었을까, 짐작이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예, 역시나 그래서 연기가 되게 엄마라는 존재로서 잘 붙어서 완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행입니다. 네, 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아, 네, 저기 네, 간절하게 원하시는 저기 검은색 옷을 입으신. 간절함이 너무나 느껴졌어요. 네. 저번 보기 아까울 정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정말 김슬기 배우님의 다른 면모를 이렇게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 초반, 영화 초반에 보면 기호와 이제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촬영 중에도 정말 재밌었겠다 하는데, 재밌었던 에피소드 하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가 열린 결말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슬기 배우님이 생각하는 이 영화의 결말은 어떤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에피소드라고 딱 하니까 항상 원래 기억이 안 나죠, 에피소드라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촬영할 때 어떤 에피소드나 뭐 좋았던 점, 불편했던 점, 그런 게 있나요? 저는 휴게소는 굉장히 편했어요.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휴게소가? 네. 휴게소라는 곳이 아니면 그 휴게소가요? 휴게소라는 공간. 아, 네네. 네, 저는 주차도 바로 앞에 할 수 있고. 그렇네요. 화장실도 바로 앞에. 그렇네요. 식사도 바로 앞에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영화의 메리트였겠지만, 저희가 이제 노숙자 분장처럼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밌었던 게, 저희가 그 분장을 하고, 제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는데, 어떤 휴게소에 강아지들이 많이 놀러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는데, 제가 강아지를 보고 참지 못하고 그만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서 약간 만질 듯 말 듯 웃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도망가시더라고요. 아, 정말 길거리 생활을 하시는 분인 줄 알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럴만해요, 그 비주얼들이.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 생각지 못했네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정말 촬영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 그 엔딩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엔딩을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해피엔딩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다시 영화를 보니까 아 상상일 수 있겠다 그 뒷장면이. 왜냐면 네. 마지막 그 마치 그 알폰소 카로 감독의 로마 같은 그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장면이 그 끝장면이 그 장면이 나오니까 아 이게 좀 상상인가? 좀 슬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죽었다고 생각하면 네. 감독님은 모르겠어요. 여쭤본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감독님들은 항상 어떤 열린 결말을 꿈꾸시고 보시는 분들께 어떤 내주시는 거지만 슬기 씨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 대본 읽었던 것처럼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했고 그리고 감독님 저희 감독님도 당연히 열린 결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결말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면 역시 저는 해피엔딩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도 삶을 한번 좀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쪽으로 항상 생각하고 싶거든요. 네, 네. 저희 영화도 좀 긍정적인 면을 얻고 가면 좋지 않을까? 저만의 생각이에요. 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이 긍정적인 네. 방향으로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처음에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소방관이 이렇게 그 구조할 때 기호를 탁 넘겼을 때의 지숙의 얼굴이 살았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특히. 네. 저도 뭔가 세상을 좋게 바라보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연히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긍정적인 편이신가 봐요.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서 오히려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다 각자 다르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결말이든 볼 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고 네. 또 사람들마다 감정이입하는 인물들이 다 달라서 네, 네. 결말이 다르게 느끼시더라고요. 맞아요. 기우라는 캐릭터가 특히나 어떻게 보면 빌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의 입장이 너무나 네. 이해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질문 여쭤보지 않았죠? 여기 앞에 얼마나 질문을 하고 싶으셨으면 저희 포스터는 어떤 순으로 드려야 되죠? 지금 네 번째거든요. 다섯 분까지는 드리고 갑자기 보통 이러면은 이제 여섯 번째부터 손을 안 드시기 하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를 너무 잘 봤고요. 김슬기 배우님이 기우한테 이렇게 마음을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해봤고에 그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본 게 참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장면 너무 좋게 봤습니다. 네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전에 제 질문과 연관이 있는데요. 라미람 배우님의 가족이 제가 영화에서 보기로는 어떤 화재 사건에 의해서 뭔가 아예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결말은 이제 기훈의 가족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해피엔딩을 바라고 뭔가 새드엔딩을 바라고 이러지만 부모의 특히 또 김슬기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역할의 인물이라면 내가 없는 게 더 아이들한테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 본인이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기를 할 때 좀 고려가 됐었던 부분인가 싶기도 하고 혹시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풍부합니다. 감상이. 답변 해주시죠. 저는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지숙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가구점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오히려 이제 기후에 대해서 기후의 존재가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후가 편지를 주고 나서 이제 기후를 다시 만나기로 할 때까지도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완전체인 게 그동안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일까, 아니면 누군가는 성장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있지만 또 이렇게 안정, 세상이 보는 기준에서의 안정적인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라는 고민을 두고, 처음에 그 지숙이가 고민하는 그 컷에서 보면 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고민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고민을 계속하고 결국 결정을 내린 거는 이제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영선의 영향력이 컸던 걸로. 이해되셨나요? 질문을 여쭙진 않았지만 바로 네, 저 끝에, 저기 끝에 네, 맨 마지막에 앉아계신 흰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장은 끝났지만 질문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네, 계속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 다 손 들었는데 결국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따뜻한 영화 잘 봤고요. 초반에 아까 김수기 배우님이 말씀하시기를 설명이 이렇게 충분한 그런 편은 아니다, 이 영화가 라고 하셨는데, 그 기우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조금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김슬기 배우님이 느끼시기에 그 기우의 상태나 어떤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실제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똑같이 기후를 포기하는, 버리는 선택을 하실런지 또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기후를 일단 좀 아픈, 정서적으로 아픈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아프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에 나온 정보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근데 또 어제 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전세 사기 이런 게 많아가지고 요즘 이 영화를 보면 또 더 이입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이제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진행되지 않고 엎어졌던 경험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고 집이 파산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한 사람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는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 연약한 사람의 에서 나오는 뭔가 병적인 것들, 이런 모습이 기후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마음이 쓰이고 계속해서 그 지숙이가 모성애가 있는 것처럼 기우한테도 모성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의 저라도 만약 기우를 사랑하게 됐다면 충분히 사랑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고속도로에서 사는 것까지는 생각을 깊이는 안 해봤지만, 어찌됐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 벌어진 일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을 것 같다까지도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기우를 버리는 선택에 있어서는 제가 감히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배우님?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설득이 됐거든요. 지숙이가 이해가 된다. 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런 그 가족의 지금 상태의 조건이라면
나도 어쩌면 머리로는 힘들겠지만 네네. 그런 상황에 놓이면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겼네요. 제가 설득시켰네요. 네. 네. 맞아요. 네. 처음에는 그런 자세한 나라면이라는 생각은 하진 않고 봤었는데 두 번째 볼 때부터는 충분히 저런 고민,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네.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 예. 포스터가 끝났지만 용감하게 또 질문을 손을 들어주시는. 30분 동안 긴 호흡의 영화를 끝까지 집중하면서 예,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영화 초반부와 후반부에 불이라는 소재를 계속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실제 작업 현장 공사장도 목재 현장인 것 같은데 저는 김석희 배우님과 사실 감독님한테도 혹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면은 불이라는 소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지 만약에 의도를 가졌다면 어떤 의도였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독님한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실력 안 되신다면 영화에서 채첸이 어떤 절대자처럼 등장해서 모든 것은 순환하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답변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뭐 덧붙여서 하실 수 있나? 아, 네. 또 네. 네. 아 제가 김슬기 배우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지금 많이 떨리는데 일단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중간에 뭐 7만원 노가다로 내가 갚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기호가 그 다음에 뭐 대학을 졸업했다는 정보도 있었잖아요. 그럼 사실 부모로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뭐 기초생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인물의 삶이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로 배우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답변드리면은 이로 배우님도 처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설득까지는 아니고 저의 의견은 이 가족의 삶이 어쨌든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파산하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없어서 고속도로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이전의 삶이 지옥이었다면 고속도로에서 사는 삶이 행복일 수 있겠다.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사는 게 왜 어떻게 저기서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어딘가에 정착한다는 게 불가능했고 어딘가에 정착하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지수가 계속해서 우리가 쫓겨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돌아다니는 입장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좀 삶을 사는 쪽이 훨씬 더 행복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가족이 고속도로에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배우님이 이 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들어보니 좀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와서 네. 사는 그 행위들이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여기 검은색 옷을 입으신 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도 김슬기 배우님 작품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되게 인상 깊은 연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초반에 보면서 걱정했던 게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있으면 가장 약간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역할이 바로 엄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의외로 그 표정을 잘 안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끝까지 희생을 하는 역할로만 소비되나 싶었는데 또 그 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 질문은 초반에 그래서 약간 불행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행복을 찾는 그런 가족 속에서 그 연기를 하실 때 그 행복이 더 컸는지 아니면 그 현실을 자각해서 그 불행을 더 크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조금 그 복합적으로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이어지는데 저는 불행하다는 쪽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행복하다도 아니었겠지만 그냥 산다 이거였고 지금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먹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편이 정신적으로 좀 아플 때는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한다 이런 내가 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인물로 생각했어요. 그 글을 처음 받고 느낀 첫 인상과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느껴지는 그 생각들이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좀 긍정적인 네네. 부분들이 쭉 이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초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 촬영 초반 아니면 영화 초반 말씀하신 거예요? 대본상 초반에는 이제 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고 네. 쫓기는 삶이 힘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돌아다녔는데 이 가족이 붕괴되는 시점도 보면 누군가가 이제 영선이 쫓아오기 시작할 때 네. 그때부터 기우가 멘탈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결국 거기에 어떤 그게 딱 열쇠처럼 이 가족을 다시 옛날의 지옥이 생각이 나는 어떤 트라우마처럼 저는 생각했고 그때부터는 사실 처음에 가족들끼리 그냥저냥 살 때는 그냥 조금 더 행복에 가까운 쪽으로 네. 생각했고 이제 네. 그 트라우마가 시작될 때는 불행이 시작됐고 그리고 나서는 기우와 저가 분리돼서 조금 다른 삶을 살지 않았나. 영선이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이들이 길거리에 살고 불행해 보이지만 이들끼리는 그 행복이라는 나름 견고한 균형이 있는 상태였는데 네. 네. 영선이 이제 선이고 도와주려는 마음이지만 좀 뭔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흐트려진. 네. 그래서 처음에 라미란 선배님이 영화 처음에 보시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가족을 찢어놨어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똑같은 행동인데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끝에서 두 번째에 네, 혹시나 검은 옷을 입고 스톱이라는 프린팅이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계십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방금 전에 슬기 배우님께서는 이제 그 라미란 배우님 연기하신 영선이란 캐릭터가 등장하기 전에도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긴 한데 보는 제 입장에서는 슬기 배우님이 그 딸인 은희가 말을 할 때 미안해,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었고 이루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역할은 계속 좀 천진난만한 느낌이 고속도로에 생활할 때 느껴졌는데 그에 반해서 슬기 배우님은 이러지 마라든지 미안해라든지 뛸 때 좀 지친 모습이 보인다든지 하는 모습에서 어쩌면 이게 라미란 배우님이 그 영선이라는 역할이 조력자로 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누군가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도 계속 거절을 당하고 돈을 못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만약에 라미란 배우님이 등장을 했기에 저는 슬기 배우님이 이제
아 이제는 이름 부르지 마 이제 우리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말을 했다고 느껴져서 혹시 만약에 이 라미란이 영선이란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이게 좀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계속 그냥 그대로 고속도로 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지 역할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 똑같이 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 길거리 생활을. 네.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새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또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영화에서는 영선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서 어떤 양육 환경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이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을 때 제가 복합적인 어떤 감정이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어떤 생각이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영화 얘기만 해도 재미없으니까 배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혹시 뭐 최애 영화나 아니면은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신가요? 좋죠. 어떤 영화 배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맷 데이먼을 좋아. 아 맷 데이먼. 이유를 여쭤봐도 되나요? 연기를 너무 잘하고. 스마트하고 네. 굉장히 가정 제가 겉으로 볼 때는 가정에 충실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영화에서마다 결이 다 다르고 분위기가 네. 다르고 네.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네. 그 모습에 이제 제가 어떤 한 배우가 나오는 작품을 이렇게 여러 개를 본 게 잘 없어요. 네. 이 배우는 작품마다 좀 다 달라서 네. 어떻게 연기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팔색초 같은 그런 매력? 제가 이제 좀 추구하는 방향성도 저만의 매력이 있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관객분들이 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맷 데이먼 너무 멋있죠. 네. 맷 데이먼처럼 글도 직접 혹시 쓰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정말 그러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 저를 믿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네. 만약에 혹시 어떤 누군가가 어떤 기회로 어떤 연출을 제안하거나 네. 그러면 어때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생각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점점 연기 생활 이제 10년 차 지나가면서 네. 연출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작가도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를 믿지는 못하겠다 이 정도 그냥 다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멋지다 궁금하네요 그 슬기 씨가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연출하거나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해요 혹시 쓰시나요? 저는 아니요. 저는 글쓰기에 그게 또 취미가 없습니다. 네, 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 연출 관련돼선 가끔 어떤 분 저한테 감독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전혀 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연기하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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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뭐 어떤 걸 하세요? 배우들은 항상 그 풀리지 않는 숙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거든요. 예, 직장인들처럼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바쁠 때 아주 바쁘다 보면 한가할 때 그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요. 네. 평소 어떤 뭐 취미라든지 루틴이 있으신지? 저는 루틴이 없어서 네. 만들려고 좀 노력 중이고 항상 바뀌고 취미생활도 계속 바뀌는데 요즘 좋아하는 거는 이제 그냥 운동하면 재미가 없어서 좀 현대무용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집에서는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요가하고 요가 예. 그리고 이제 책을 막 알고 많이 보고 이러지는 않고요 네네. 그냥
제 기준에서 좋아하는 정도여서 그냥 책 조금 보고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하루 한 편 영화 보기 그런 하루 한 편 영화 보기 네, 그게 제 취미생활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도 그걸 지키고 계시네요. 네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 김슬기 배우 팬분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배우에게 또 궁금한 게 있거나 어떤 나는 이 작품만 아니라 이전에 어떤 작품에서 어떤 되게 좋았다라는 감상을 남겨주실 분도 좋고 하실 말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영화 팬들이셔가지고 여기 손 들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영화도 너무 잘 봤고 평소에 팬이어서 다음 차기작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을까요? 아직 오픈은 할 수 없는데 지금 제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이 이제 다음 차기작 때문에 이렇게 염색을 했고 이렇게 까만 매니큐어도 이렇게 칠했거든요. 네네네. 제 취향은 아니고 작품 때문에 네.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좀 이게 진한 어떤 편인가 봐요. 네. 펑키한 면이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힌트를 줄 수는 없나요? 어떤 캐릭터인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힌트라고 하면 그냥 좀 외적으로 꾸미는 것이 많다. 네. 그 정도? 벗겨졌네요. 많이 벗겨졌어요. 네, 새로 칠해야 되겠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시죠? 네, 저기. 네. 네. 저는 아까 그 슬기 배우님께서 또 책도 읽으신다고 하시고 하셨는데 슬기 배우님께서 이제 연기를 공부하실 때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영상 콘텐츠 이외의 어떤 연기에 영향을 주는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고 혹시 콘텐츠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같이 영향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모든 면에서 받지 않나요? 그렇죠. 음악이나 네. 뭐 미술이나 네. 특히나 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영감을 얻는 경향이 있다라고 있으시다면 그냥 저는 사람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사람 인물들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 가치가 있고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네. 훔쳐본다라는 마음으로 훔쳐본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네. 이 사람을 내가 훔쳐본다는 마음으로 네. 좀 지켜보거든요. 그러면 좀 변태 같죠. 아니요. 네. 그래서 저는 전주 영화제에 와서도 이렇게 제 직업이 그래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네. 의도적으로 제가 뭔가 숨기거나 훔쳐본다라는 마음을 작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벗어나서 보기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를 아무래도 좀 쳐다보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이 전주 영화제를 내가 배우 김슬기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놀러 오신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여기 와서 아무도 눈에 안 띄게 네.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과연 안 띄었을까요? 그것이 저도 의문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주장하기로는 굉장히 스타일리스트 같지 않냐. 나 스스로를? 네. 나 지금 되게 스타일리스트 같지 않냐. 누가 봐도 김슬기인데. 라고 제 지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그래도 그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자신 있게 오히려 배우로서 어딘가에 가면 사람들 눈을 더 못 마주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훔쳐보기 권법을 사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사람들도 한 명 이렇게 다 쳐다보고 네. 누가 왔나? 이러면서 네. 다들 뭐 하나?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네. 영화제를 어떻게 즐기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좀 즐겨보고 싶다 생각하면서 사람 관찰하는 게 사실 가장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누구든지 여러분들 다 김슬기 배우에게 훔쳐보기를 당하고 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글을 받고 연기를 하실 때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을 하기 위한 과정, 준비 과정에서 글 안에서 어떤 정답을 찾으시는 편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보고 훔쳐보고 관찰한 어떤 소스들을 이용하기도 하시겠네요. 의식적으로 작업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외부에서 그 소스들은 평소에 잘 저장해두고 이제 작품으로 만났을 때는 최대한 그 글에서 이미지를 연상해서 그동안 저장해왔던 어떤 기억들과 이렇게 맞물려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네요. 가령 이제 즉각 뭔가를 과일을 이렇게 따먹다기보다는 잘 따서 저장을 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먹는 그런 거에 더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했던 슬기 배우님이 연기했던 역할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거나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작품의 어떤 역할이에요? 좀 고속도로 가족의 기순 역할을 거기 이상훈 감독님께서 두 눈 뜨고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도 저는 정말로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작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내가 이런 연기를 좋아했구나, 내가 이런 연기를 하고 싶어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이어서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작품이었어요. 정말 뭐 다시 영화 얘기이긴 하지만 그 영화 속에 슬기 배우가 연기한 지숙의 모습이 아까 잘 존재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굉장히 배우로서 아주 제가 추구하는 어떤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존재함에 있어서 그 어떤 배우의 욕심이나 사심이 보일 때 조금 그 미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 같은 직업의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저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다른 배우의 연기를 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그 연기함이 보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인물이 보였던 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최고의 칭찬이에요. 네. 저희끼리 놀았나요?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뭐 영화 얘기도 좋고. 네네네. 앞에.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정말 정말 재밌게 봤고요. 슬기 배우님께서는 만약에 번아웃이 오신다면 찾아보는 영화가 따로 있으신가요? 번아웃이 와서 딱 찾아보는 영화는 없고요. 저는 오히려 번아웃이 올 때는 좀 책을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영화는 조금 더 감성적이어서 제 기준에 좀 저는 조금 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뭐 좀 번아웃 오거나 이러면은 음악을 아예 안 듣고 좀 감정적인 거를 최대한 제한하고 그래서 오히려 책에서 조금 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 내가 갇혀 있어서 내가 무력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한번 봐보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뭔가 내 상황을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한번 봐보자.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영화는 뭔가 제가 일부러 번아웃이 와서 찾아본다기보다도 제일 최근에 이제 제 최애 영화가 바뀌었거든요. 네. 원래는 원더라는 작품이었는데 지금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 작품이 제 최고의 영화가 되었어요. 최근에 바뀌셨네요.
그때 아마 제가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번아웃 상태여서 돌멩이가 나왔을 때 제가 그 옷을 다 젖을 정도로 그래서 그 돌멩이에 이입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장면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번아웃이 오셨나 보다. 그런가 봐요. 네.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저 도넛에 먹히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마지막 질문을 받아볼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여기.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게 사실 배우님은 저는 다른 건 처음 못 봤고 예전에 SNL 했을 때부터 보게 돼서 배우님의 이미지가 작품마다 바뀐 걸 보니까 되게 신선했어요. 근데 이제 배우로서 하시다 보면은 그동안 했던 역들도 있고 그런 이제 배우로서 이제 감정선이 다 다른 작품들이니까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것들 중에서 나는 이런 제안이 오면 꼭 하고 싶은 것들 왜 작품들마다 서양이 다르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은 이런 것이 오면은 난 꼭 하고 싶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가리지 않고 사실 다 하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제 취향이 없이 다 할 때 또 다양한 역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제안하지 않으려고는 노력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노래랑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취미생활이 좀 취미로만 남기엔 아까우니까 그래도 살면서 한번 작품으로 녹여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나요? 감독님들 안 계신가요? 뭐 여기 안 계셔도 많은 감독님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김수희 배우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데 오늘 슬기 씨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끝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주에서 또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고속도로 가족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을 보러 와주셔서 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부디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작품에서 아까 불 얘기 누가 해주셨는데 저희 감독님께서 이제 숨은 의미로 근데 아무도 모르셔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데 엔딩 크레딧에 보면 비가 내려요. 그래서 그 불을 꺼주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힐링하는 마음을 비에 조금 담았다 이런 숨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좀 위로받고 힐링되고 전주 영화제에서 재미나게 즐기시면 제가 잘 훔쳐보고 있을 테니까 부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인데요. 이따가 초록밤이라는 영화에서 강기로 배우님 모델을 또 제가 진행해요. 그래서 또 오시는 분 있으면 또 바뀐 상황을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미 여기 럭키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디 오늘 또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김수희 배우의 다양한 모습들 기대해 주시고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가족분들 먼저 나와서 세장 도와드릴게요. 저희 잠시만 착석해 주세요. 저희 출구 쪽으로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